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4회 소방전기 1반 출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계산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기사에서 다뤘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또 대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공부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 기사를 갖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목표라는 그런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도 충분히 소방전기 일반에서 뭐 60점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갖다 같이 보시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시면 쌍방향성 전력용 반도체의 소자인 것은 물어봤잖아요. 쌍방향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트라액이죠. 트라액이 바로 쌍방향성이다.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는데 이 트라액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벌이 자 이렇게 이제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가 있어요? 게이트가 있는 거죠? 게이트가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자, 바로 SCR이죠? SCR 두 개를 이렇게 역병렬로 접속한 구조와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방향도 가능하고, 이 방향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디에만 있습니까? 바로 이제 스위치의 활용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교류 스위치나 또는 뭐 빛의 크기를 갖다 조절하는 조광 스위치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트라이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CR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자 제어 정류기로서 자 심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단방향성 3단자 소자가 되는 거고요. 애노드, 캐소드, 자 게이트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일 때만 이렇게 해서 정류가 되는데, 자, 게이트에 이제 전류를 갖다 제어해서 하기 때문에 위상을 제어해서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I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GBT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서 바로 절연 게이트 쌍극성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정류작용을 하는 거죠. 정류작용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자 이렇게 자 심벌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노드, 캐소드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정도만 아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21번은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22번 이 문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살짝 접점을 하나 바꿔놨어요. 접점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겠지만 한번 해보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XY죠. XY.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Y의 바죠. 비접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X by Y가 되는 거죠. 접점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을 갖다고 하면, 합은, 자, xy,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x에 y 바가 되고, 플러스에다가 x 바에 y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제 두 개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1, 2, 3, 4 보니까 플러스가 두 개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가 두 개인 게 없어. 자, 이것도 너무 많아, 이것도 너무 많고,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가 간소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줄여지기 때문에, 자, 느낌적으로 보면은 얘가 답일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얘는 지금 곱하기잖아요. 플러스 하나 곱하기 하나잖아. 그, 이거 아니죠.
그 다음 이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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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세 개가 곱하기잖아. 그쵸? 곱하기니까 곱하기 됐다는 얘기는 직렬로 접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지.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다 뿌렸으니까 다 병렬이라는 얘기잖아요. 접점 자체가 다 병렬. 그러니까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1번이구나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요식을 갖다 한번 간소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논리식을 갖다 간소화시키려면 일단은 요렇게 해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공통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공통이에요? Y가 공통이고 X 플러스 X 바가 되어있죠. 우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X가 공통이고요. 자, Y 플러스 Y 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되는 부분. 그러면 요거는 Y고 요거는 뭐예요? X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뭐가 된다? X 플러스 Y로 요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